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선다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넥스트아이예요. 넥스트 아이, 매수가 예.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1808원에 네. 15%요. 1808원에 15% 비중입니다. 예. 오늘 급등 나왔어요. 일단 그래도 예. 매수가만큼은 아직은 약간 못 미치는 그거 오래 상황인데, 들고 있었어요. 아이고, 2년 됐어요. 힘드셨겠습니다. 위원님이 상담 나는 도와드릴게요. 노인네라 한 70살 돼가지고, 빚지고는 안 팔아봤어요, 지금까지. 아유, 네, 너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최선생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내가 70살이 됐는데, 네. 이거를 2천 몇백 원에 샀었어요. 아, 아, 사시고 이제 더 그래가지고, 사셨나 보네요. 예, 그래가지고, 1600원인가 1500원에 샀었어요.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처음에? 한 2년 되는 것 같아. 2년이요? 예. 거의 19년도 저 자리부터 좀 사신 것 근데 같은데? 저는 주식을 해도 네. 손해를 보고는 팔지 않는 성격이 있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200원까지 내려갔는데 네, 안 한번 파셨구나. 상담을 했더니 네. 1500원에 팔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무 저기 해가지고 저는 한 여기 주식을 해서 돈 혼자 했는데 네. 그래도 많이 벌었어요. 일단은 뭐 혼자예요, 지금 혼자. 매수하신 가격대 다 올라왔으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오늘 네. 팔을까 말까 그러다가 지금은 한번더또 지켜보시고 일단은 예. 2,000원 정도 한번 봐주세요. 2,000원이요? 네, 1차적으로 아유, 목표가 한 2,000원 정도 오면은 2,000원이면 제가 산 것보다 좀 낮네요. 그쵸? 네, 수익권으로 일단은 나오시고 2,000원 언저리 정도 지금 예. 힘은 살아있기 때문에 예. 이제 오늘 상승이 강하게 나왔잖아요. 예. 일단 내일 정도면 어느 정도 1,900원, 2,000원 정도 한번 시도를 해줄 건데 저 자리 예. 오면은 좀 아유, 비중을 너무 축소하시고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좀 끌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3,000원까지도 한번 보셔도 되는데 일단은 기다려온 그런 아우, 기간이 있기 1년을 때문에 넘게 기다리고 네, 있다가 그러니까 2,000원 근데 정도만 한번 봐주세요. 아, 그래가지고 네. 웬만하면 1200원까지 내려갔어요. 네. 그잘 버티셨어요. 네. 아유, 이제 그래서 고생하셨습니다. 주식에서 버티니까 네. 내 돈에서 한20% 이상은 혼자예요, 혼자. 네. 일단 뭐, 잘 기다려오셨으니까 이제 예. 수익권으로 좀 나오시고, 아유, 너무 다른 감사합니다. 종목들 보셨으면 그래가지고 좋겠습니다. 서울경제는 밤새도록 이런 거 보고 최창동 선생님, 이정우 네. 선생님 다 다음에 또 이런 거 연락 보고 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네. 제가 이렇게 노인네라 해는 건 거는 건 알아도 네. 뭐에 들어오려는 건 그런 거는 몰라. 70살 뭐 돼가지고. 모르시면은 그때그때 연락해서 네.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네. 아, 그래요? 네.